They say only fools rush in, so I guess that we're fools. We skip the polite small talk, guess we broke all the rules. You told me you loved me the first night we met. I laughed in your face and said, yeah, I we did it our way. And now it's my chance to say I do, I will, forever and ever, then still I'll stay, I'll fight to have you.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빵의 엄마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한번 촬영 좀 해보려고요. 예. 장마가 져서 맞아. 날도 꾸준꾸준하고. 맞아. 더워 아주 엄청 맞아. 나와서. 되게 더워. 시원하게 냉국을 좀 해보려고. 냉국? 냉국인데 참외가 있네? 참외 채스로 넣고 하려고. 아, 엄마 예전에 가끔 해주시던 건데 그래. 다시 올해는 냉국을 처음 하시는 거잖아. 그치? 맛있게 해주셔야 돼요. 엄마 이제 재료 소개해 주시는 거야? 냉국 재료. 요거 참외예요. 엄마 참외가 참외.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참외가 들어가면 향긋하고 설탕 넣는 것보다는 달짝지근한 게 맛있어. 참외가 들어가는데 달짝지근해? 그러니 참외가 달잖아. 아. 그리고 참외 먹어봤는데 향이 있어서 맞아 맞아 좋아. 엄마 냉국 끓여 해주시면은 항상 이렇게 참외 맛이 났던 것 같아. 오이, 오이? 청오이. 아 청오이는 왜 청오이를 써? 저거 뭐 오이 색깔 때문에 그러나? 색깔도 그렇고 그건 씨가 너무 많아. 아 일반 백오이는 씨가 많으니까? 이거는 파라니까. 아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그건 뭐야? 미나리? 아 미나리를 미나리? 미나리 그렇게 세 가지 미나리가 넣고. 많이 들어가 엄마?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 엄마 예전엔 쪽파도 넣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냥 요번에는 미나리로? 미나리. 맞아. 미나리도 가끔 넣어서 해주시기도 했잖아. 그치? 미나리 하면 미나리 향긋한 거 맛있어. 요즘 또 미나리도 저렴하니까. 향이 좋고 맞아. 다 요거 향이 좋아. 예, 이제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예. 카레오를 좀 치우고 청오이부터. 오이부터 깨끗하게? 오이부터 먼저 쓸으려고. 청오이가 예쁘긴 해. 음식에 들어가면. 그치 엄마? 앞부분 자르고 요즘 날이 가물지는 않아서 오이가 전체적으로 쓴 오이가 없긴 하더라. 벌써 향이 좋다. 향긋해? 이제 쓸게. 예. 어떻게? 어슷어슷? 어슷어슷. 아. 그래야. 아, 채 쓰시려고? 아주 얇게 채 쓰셨네? 얇은 게 냉국에 들어가는 건 좋아? 그래, 그래. 떠먹기 좋구나? 그래. 너무 굵으면. 수저에 잘 안 올려지잖아. 굴러댕겨. 맞아. 아까 오이는 엄마 한 두 개 정도 채 써시려고 준비해 주신 거지? 오이 채 쓴 것만 봐도 시원하다, 엄마. 시원하고 맛있어. 먹어봐. 예. 다음은. 다음에. 참외를. 껍데기를 까서. 아, 참외는 그냥 껍질째, 엄마 예전에 껍질째 했었잖아. 아, 그건 다른 요리인가? 좀 뻣뻣해. 어, 냉국에는 껍질을 까서 해? 그래야 질겨, 질겨. 오이를 가늘게 채서 들어가지고 껍질째 들어가면 참외가 좀 뻣뻣하게 그래, 느껴지는구나.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니까 꼭 껍질을 까서 넣어줘야겠네? 껍질을 까야 돼요. 참외는 꼭 껍데기 까서 넣으세요. 네. 네. 질기니까. 저는 참이 두 개, 오이 두 개 그렇게 넣을 거예요. 엄마랑 저랑 둘이 먹는데 2인분 양이야 그게? 그렇지. 참외 두 개, 청오이 두 개. 그 다음엔 어떻게? 요거를 반을 자르세요. 아, 체중 갖고 왔습니다. 채? 알았어, 잠깐만. 엄마 어떻게 하려고? 채 옆과 씨를 빼가지고
이렇게 골라야 돼. 이렇게. 이렇게 고운 채에다가 이 씨를 다 파서 걸르세요. 그러면은 속은 안 들어가는 거야? 씨는 안 들어가지. 씨는 안 들어가. 줌만 들어가. 그거는 왜 모아? 근데 속은? 아니, 짜야 되니까 이렇게. 아, 그거 즙을 짜가지고서는 단맛을 내는구나. 그래. 향 나고. 아, 엄마 그리 여지껏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럼. 나 해줄 때? 그럼. 그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겠다. 단맛은. 그래 이제 조금 설탕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설탕 양이 좀 줄어드는 것 뿐이네. 그 참의 그 향 때문에 그럼. 엄마가 그거를 쓰는 거지 버리지는 그럼. 않고. 그냥 버리니. 씨가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씨는 버리는 대신에 그 즙을 이용해 갖고 참의 향을 국물에다가 입혀주려고. 그쵸? 내 말이 맞아? 이걸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뭉개가지고 즙을 짜내세요. 즙을? 이제 이렇게 해서 씨를 골라내요. 생각보다 참외 두 개인데 가육이 되게 많이 나오네. 그래 이게 물이 있어서. 많은 거여야지 그 정도 나오지 뭐. 그래. 요즘 나오는 참외들은 물이 많으니까. 그쵸 엄마? 그래. 어디 한번 안 해봐야겠다. 다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참외는 뭐 어떻게 하려고? 쓸어야지. 이것도 채 쓰는 거야? 오이처럼? 저어주세요. 제가 칠게요. 엄마 국물 한번 이렇게 육. 와 가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엄마. 부족하다 야. 이렇게 즙이 많이 나와요. 아 요즘 참외는 이렇게 그래도, 가육이 많구나. 그래도 설탕을 넣어야 되잖아. 그래도 버리긴 아깝고 그냥 이 죽을. 맞아 엄마. 향이 나면서 시원해요. 그러니까 엄마만의 팁이네. 참외 그 즙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먹으니까 맛이 괜찮더라. 맞아 맛있었어. 예 이제 참외 써실 거지? 쓸 거야. 참외는 이렇게 옆으로 얇게. 그래야 길게 나와요. 이제 참외도 오이 모양 얇게 뒤로 쓸어주세요. 가늘고 얇게? 똑같이. 이제 참외를 채친 걸 오이하고 같이 섞어주세요. 요렇게 요 정도로. 요렇게. 엄마 안 보여. 요렇게. 아니 조금 이쪽으로. 예 너무 그 정도로? 예 오이랑 똑같은 거네. 그럼 예. 그래야지 맞지. 여기다 이렇게. 그게 참외 두 개지? 두 개. 다음엔 미나리를 쓸 텐데 요 줄기부터 쓸을 거예요. 아 줄기부터? 네. 엄마 잎사귀는 안 넣어? 예, 넣긴 넣어도 줄기보다 아 적게? 줄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요걸 그냥 송송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송송. 아주 가늘게 송송 썰는구나. 그래야지. 엄마 미나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나? 향부터지 미나리 향이. 그러니까 만약에 미나리 못 구하면 쪽파를 넣어도 되지? 되지. 그렇지만 요 미나리 향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 그래 엄마는 항상 그러게 너는 저기 냉국 할 때 쪽파를 많이 넣더라. 나는 이 미나리 향이 좋아서 쪽파보다는 미나리가 좋아. 아 그러니까 요걸로 쪽파. 한번 해서 잡숴봐요. 엄마 만약에 미나리 없으면 쪽파 넣어도 돼? 없으면 쪽파라도 넣지 않으면 안 되지. 네. 미나리 이제 다 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송송 얇게 쓸어야 돼요. 최대한 얇게 쓸어야 돼요. 그래갖고 저기랑 합쳐주는 거야 엄마? 오이하고 참외하고 미나리하고 같이 이렇게 합치세요. 네, 한꺼번에? 그러면 다 썰은 건가? 요 미나리 이파리? 쓸어야지. 그리고 이 저 미나리 이파리는 적은 걸로 순이 적은 걸로 너무 큰 거 하시지 말고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속을 이렇게 떼서 연한 잎만 연한 잎만 따서 넣으세요. 그 많이 넣지는 않으시나 봐. 많이 넣으면 오이 향 줄기가 들어가서 요거만 따서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같이. 네. 많이 어리고 연한 순은 연한 잎으로 순만. 다 된 거네 그러면 엄마? 다 됐어. 이제 국물 양념만 만들면 되네?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뭔데? 청양고추를 청양고추? 네 이걸 하나 넣으세요. 우리는 고춧가루를 안 넣고요. 맞아 엄마 냉국의 특징은 고춧가루를 안 넣어. 청양고추를 하나 넣어요 매콤하게. 아
그럼 다른 분들은 청양고추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넣어도 돼? 그럼. 맵기는 취향껏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그리고 고춧가루만 청양고추 없으면 고춧가루 넣어도 돼? 되지. 근데 네.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고춧가루 대신에 그래. 청양고추 넣는 거지? 그리고 요것만 넣으면은 지지번하지도 않고 매콤해요. 맞아, 맞아. 맞아. 엄마는 꼭 고춧가루 안 넣고 청양고추 넣더라? 이 청양고추를 그냥 얇게. 얇게? 얇게 송송하게. 얇고 송송 동그랗게. 씨는 들어가도 괜찮아?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송송 썰어서 여기다 넣으세요, 그냥. 네. 그냥 재료는 모두 네. 섞어주면 되는 거구나. 여기 섞어갖고 양념. 다른 그릇 묻힐 필요 없이. 그러면은 썰은 건 다 썰은 거지, 진짜로, 이번엔? 이제 양념 준비해드려? 그래. 아이고, 얼큰하다. 그냥 또 콕 쏜다. 이, 제일 먼저 이 참이. 즙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제가 칠게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설탕을 넣어주세요. 엄마 그거 설탕 아닌데? 스테비아야. 나는 그냥 설탕이야. 맞아. 엄마 때문에 스테비아를 그거 많이 그렇게 많이 넣어? 이게 더 달다 그랬나? 맞아. 엄마 때문에 당근을 있다가 이걸 먹어. 이제 그 다음에는 다진 마늘을 다진 마늘? 좀 넉넉히 주세요. 다음에는 쭈유를 넣어주세요. 쭈유? 엄마 쭈유 없으면 진간장 써도 돼? 되죠. 근데 이걸 넣으면 더 맛이 나요. 간은 어느 정도로 맞춰? 그런 개인 집 싱겁게 잡수는 분도 있고 짜게 잡수는 분도 있으니까 각자 조절해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쭈유만 넣으면은 검은색이 너무 국물이 탁해지니까 검게 나오니까 그건 뭐야? 이거 맛소금을 맛소금? 최종 간은 맛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 상큼하고 상큼하게 제일 중요해? 요거 식초를 넣어서 매실하고 좀 넣어야 돼요. 상큼한 맛을 잡아주는 식초랑 매실액? 마지막으로 매실 매실액? 매실액을 넣어야 새콤하고 향도 좋아요. 그러니까 상큼한 맛은 매실액하고 식초 가지고 그렇지 신맛 내는 그리고 냉국에 제일 중요한 게 상큼한 맛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식초하고 그걸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는구나 맛있어? 맛있어 너도 한번 이거 먹어봐 먹어봐? 간 좀 봐봐 엄마는 여기서 완벽하게 간을 맞추는 게 아니야? 약간 새콤한 맛도 좀 덜한 것 같고 단맛도 살짝 덜한 것 같은데? 저기다 또 이제 간을 해야지 그 썰어낸 야채에다가? 그래.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맞추는 그래. 건 아니네? 간만 맞는 것 같아 간은 딱 맞는 것 같은데? 맛있어 엄마 썰어낸 오이에다가 통깨하고 쭈유를 좀 더 넣어서 섞어주세요 넉넉히. 통깨는 넉넉히. 또 넣고, 쭈유 좀 넣고. 밑간을 하기 위해서 쭈유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야채에도 약간 밑간을 하는구나.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설탕은 아까도 달짝지근하던데? 그렇게 그치? 많이 넣어? 조금 냉국은 약간 달짝지근해야지? 그 다음에 식초. 그러니까 밑간을 전체적으로 야채에도 해주는 거네. 그래. 오이에, 참외에. 그리고 이렇게 버무리세요. 이렇게 골고루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예. 이렇게 야채를 섞어서 밑간을 야채에다 해주셔야 꼭 해주셔? 꼭, 그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 그럼 야채에 간이 또 들어가야 돼? 그럼. 물을 붓기 전에? 그래 맛있어요 그래 예, 이제 다 섞여진 것 같네 물 갖고 올까?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 가져와 성호야 예 냉장고에 지금 가 육수 가져와 네 자 이제 내가 네가 뭐? 알았어 엎질까봐 냉국은 냉국은 얼음이 들어가니까 간을 좀 세게 간이 좀 세게 해줘야 돼? 세게 해줘야 돼요
냉국엔 얼음이 있으니까. 그래. 나 한번 떠 먹어봐도 돼? 떠 먹어봐. 간이 아주 딱 맞는다. 싱겁지는 않아, 엄마. 그래갖고 엄마가 간을 좀 세게 하라 그랬구나.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뭔데요? 냉국에는 참기름, 들기름 그런 걸 안 쳐야 되죠? 알고 계시죠? 글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누가 모르고 계시는. 기름을 치겠는데, 혹시 모르고. 깜빡하고 치울까봐. 냉국에는 참기름을 넣지 않는다. 않는다. 식초가 들어간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냉국이 기름 넣으면 안 돼요. 이제 다 됐어요. 이거를 냉장고에 차게 넣어 놓으세요. 야. 그리고 얼음은 언제 넣어? 얼음은 먹을 때. 아, 먹을 때. 미리 넣으면 다 녹아요. 예. 저희는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래서 그냥 맞아, 밥보단 국수를 삶아서 면을 삶아서 말아 먹으려고 그래. 밥 흰밥에 말아 먹어도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엄마 내가 국수 삶아 가지고 올게. 네. 냉장고부터 갖다 놔? 이거 누구나. 지금 이거 냉장고에서 차가워져서 꺼내 왔어요. 승우야. 네. 국수 진짜. 가져와. 삶아 승우. 아이고 우리 엄마 성하셔. 자 국수야. 다 된 건가? 승우야 얼음 갖고 와. 네. 얼음 가고 얼음. 이따 구워 엄마? 구워. 아유. 와. 엄마 되게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야. 여름하고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게 고춧가루 넣으면 맞아. 엄마 항상 고춧가루 안 넣더라고. 청양고추 매콤하게 쓰려고. 그리고 미나리가 동동동동 떠가지고 되게 맛있어 보인다. 향긋해. 이제 국수에 말아줘 빨리. 네가 좀 내가 할까? 네가 좀 알았어요. 와. 엄마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시원해 보이고. 미나리가 들어가고 참외가 들어가서 그런지 수프은 참외가 참외 향도 나 국물에서 그리고 그런 저 수프면 달짝지근하고 저기 예쁘다. 미나리가 들어가서 향긋해요. 그러니까. 먹어봐. 맛있어. 와 되게 시원해 보여. 시원해 보이는 게 아니야. 시원해. 시원해? 맛있어. 야 우와. 여름에 이렇게 먹는 게 최고야. 그러게 말이야. 밥 말아 먹어도 맛있지? 그럼. 오늘 날이 더워서 엄마가 국수로 한 삶아오라 해서 국수로 삶아왔는데 국물은 이렇게 해서 부어야겠다. 와. 깨끗하잖아. 고춧가루 안 넣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지저분하지 않고. 그래도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한 향이 올라오기는 해. 그래도 승호야. 여기다 얼음 좀 더 넣어. 시원하게. 알았어. 얼음 시원하게 차게 먹어야지.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엄마 요 냉국은 팔아도 돼. 너그나고 해서 쭉 할까? 할까? 와, 다 됐다. 이거 남은 거 냉장고에 넣고 올게. 구독자 여러분, 이건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엄청 맛있어 보여요, 저는. 시원할 것 같아요. 엄마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구독자 여러분 보시는데 맛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 엄마 젓가락 갖고 왔어요. 엄마 이제 드셔봐. 와, 엄마 이거부터 먹어봐도 돼? 먹어봐. 신기하지. 상큼하지. 미나리가 들어가고 참외가 들어가서는지 맛있다.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는데 정말? 하고 저녁에 밥 말아 먹어.
엄마 국물 진짜 맛있다. 엄마 참외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아 그리고 미남이 형이 그니까 야 국수는 없어서 국수는 냉국. 냉국은 더 있는데 국수는 조금만 삶았지? 냉국 더 줄까? 연하게? 더 줘. 자 엄마 국물 잘 드시네. 국물이 너무 맛있어. 야 참외가 진짜 맛있다. 엄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하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어머니께서 직접 집에서 만들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캠핑장을 못 갔는데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엄마? 여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해잡으세요. 맛있어요. 시원하고. 엄마 자랑해봐. 엄마가 만든 오이냉국. 맛있어. 너무 잘한 거 다 하실 줄 알지만 한번 맛있게 해잡숴 보세요. 더운 아주 더위가 싹 나가네 그냥. 그러니까 참외도 요즘 저렴하잖아. 그치 엄마? 그러니까 참외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거 같아. 참외가 들어가니까 인공적인 그 설탕의 단맛도 들어가서 그 단맛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외의 그 단맛하고 참외향, 미나리 향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맛있다. 꼭 미나리 드세요. 그리고 오이도 청오이로 하세요. 예. 그러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예, 엄마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